냄새가 이 가수답지 않아요. 정말 죄송한데 이해해 주십시오. 감기가 들어서 겨우 좀 나아갔고 사실은 왔는데 어제 너무 바람 불고 추워가지고 또 감기가 다시 찾아들고 있네요. 그래서 그냥 삼식이 허락받았어요. 사실은 그냥 누나 따뜻하게만 입고 나와. 감기 안 걸려서 공연이 중요한 거지 모양새가 뭐 그리 중요하냐. 어차피 각설이장이라고. 모양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가수는 목이 생명이라고. 소금물로 씻었다 치더라고. 예뻐요. 네. 삼식의 냄새 좋다. 네. 아니요. 어떻게 옷을 어떻게 입든 그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미모가 받쳐주잖아요. 근데 이 하얀 거 하니까 상갓집에 온 느낌. 아니요. 괜찮아.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그래요. 삼식이 이 따뜻한 마음을 제가 감싸면서. 근데 뒤에서 보니까 꼭 저기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꼭 곰 같아요. 벗어요? 아니 이뻐요. 아, 벗으니까 또 무슨 파란 곰이네요. 네, 그냥 입고 하세요. 추우니까. 예뻐요. 그 봐요. 우리 팬분들은 예쁘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냥 그 모양새가 중요하지 않다며요. 내면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겉으로 표현은 다 못하시지만 속마음은 우리 삼식씨처럼 따뜻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 생각하고 사실은 이 연모를 불러드리기 오늘 다른 메파트를 준비했었는데 저희 카페 운영자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문자가 왔어요. 가수님 저 가지는 못하고 여기서 가수님 노래 요 노래 요 노래만 좀 꼭 좀 오늘 해서 저 좀 멀리서라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들을 수 있게. 이래서 그분 신청곡만 들려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과 그냥 좋은 아시는 노래는 함께 하시고 모르시는 노래는 또 귀담아 들으셨다가 함께 또 애창곡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번에는 동료 가수인데요. 후배 가수가 되죠. 더 나은 씨의 세월강 그 노래 한번 여러분 아직은 제 노래처럼 잘은 모르실 겁니다만은 이 노래도 잘 들어보시면 가사말이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연지구만